저도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폴 두 개를 열어두고 있어요. 왼쪽에는 메리의 리폴을 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래 나의 리폴로 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리폴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길 리모트 해볼까요? 길 리모트 하면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모트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리 입장에서 리모트를 하는 경우가 다르죠. 리모트 이렇게 오리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리포에서 나를 클론한 누군가에 대한 존재는 알 수가 없어요. 클론을 한 입장에서는 오리진을 알 수가 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추가하는 게 git remote add mary repo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일단 상대 경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주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kill remote에서 다시 보자. 메어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메리의 리포를 추가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 리모트 보이 해서 그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메어리와 오리진의 관계가 이제 서로 상호 간의 관계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아직까지 리모트를 추가했다 뿐이지 메리의 리포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메리의 리포는 이렇게 원래에서 하나 바이오 페이지가 하나 추가됐죠. 브랜치가. 그런데 내 리포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냥 여전히 마스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추가한 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키 패치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브랜치 R까지 진행할 수가 있죠. 먼저 키 브랜치 R부터 하겠습니다. 길 브랜치 R 태그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브랜치 중에서 리모트 브랜치를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 리모트하고 git branch r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git remote는 내가 지금 리모트로 연결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리파지터리를 보는 것이고, 리파지터리가 뭐가 있는지 보는 것이고, git branch r의 경우에는 리모트 리파지터리의 브랜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git branch 해서 옵션 R 주면은 일단 이렇게 뭐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빔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끝내죠. WQ 빠져나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패치를 가져오겠습니다. git 패치에서 메리의 추가한 브랜치들을 내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죠? git 패치 다음에 메어리, 이름이 메리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패치 가져오니까 리모트에서 뭔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바이오 페이지와 그리고 마스터 이두 개를 가져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번더좀 전에 봤던 것처럼 git branch r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고 있죠? 메리 바이오 페이지와 메리 마스터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이따 또 살펴볼 겁니다. 다시 빠져나갔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리 바이오 페이지와 메리 마스터 빨간색으로 방금 표시된 내용을 봤었죠. 그죠? 봤을 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가 있고 메리와 메리 바이오 페이지가 현재 패치에서 가져온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리 바이오 페이지, 메리 마스터. 그죠? 메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메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자기 마스터이고 바이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메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서로 같진 않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것을 메리가 수정했던 바이오 페이지를 내가 가져와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메리 마스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요것도 타이핑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대로 붙여넣고 쭉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리모트 메리 바이오 페이지가 됐어요. 지금 현재 헤드가 요렇게 마스터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이것도 뭐 디태치드 헤더죠. 헤더가 디태치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메리의 바이오 페이지로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 할수 있는가? 체크아웃 메리에서 뭘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디태치된 상황입니다. 마스터에 있던 헤더를 지금 이쪽으로 메리 마스터로 가져왔는데 얘는 메리 마스터는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이걸 내가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멀지 않을 수밖에 없죠. 멀지에서 걔를 내가 이제 마스터를 옮기게 되면 그러면 메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을 내 마스터에 추가해서
그죠?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멀징입니다. 멀징에서 이제 메리의 작업에 내가 덧대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긴 로고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한번 봤었죠. 그래서 앞부분, 요 앞에 긴 로고 다음에 앞에 있는 게 프람입니다. 프람이고 다음에 뒷부분, 이 부분이 2예요. 그래서 마스터에서 메리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요 명령어입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볼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 메리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커밋해서 바뀐 내용들 그죠 로고 파일입니다. 로고에서 이렇게 메리 마스터 메리 바이오 페이지 해서 이렇게 about Mary HTML이 24줄이죠. 24줄이고 하나의 파일이 체인지되었고 23줄이 추가되었고 한 줄이 삭제되었고 등등. 그러니까 메리의 스냅샷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죠?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은 좀 다르죠. 요거는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서 다시 이렇게 볼게요. 이 경우에는 메리 마스터에서 나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 그러니까 마스터와 메리 바이오 사이의 차이점과 차이점을 본 거지 이전에 좀 전에 봤던 것이고 이번엔 반대로 메리 바이오 페이지에서 마스터 간의 차이점인데 그리고 프람 2의 프람 2 이게 프람이고 얘가 2입니다. 프람 2 사이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죠. 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부연할 필요가 없나요?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앞에 것이 프람이에요. 프람 2. 2 마이너스 프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2 마이너스 프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거 뭐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코드 보시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 2 마이너스 프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뭔가 추가된 것이 있어야지 이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뒷부분 마스터가 메리 마스터보다도 추가된 게 오히려 없잖아요. 더 이전 커밋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자 이제 멀지를 하겠습니다. 마스터로 가서 메리 마스터를 멀지하는 거예요. 일단 복사를 할까요? 카피해서 git checkout 요거 좀 이따가 엘리어스에서 이걸 좀 짧게 GCM만 치더라도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꿀 겁니다. 자, 마스터로 체크아웃 했죠. 그런 다음에 멀지 하니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메리가 했던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나의 마스터에 추가해서 메리와 나 사이는 서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된 상황이죠. 이게 GitHub가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